얼마 전 서울의 한 택시회사 앞에서 택시기사가 월급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노조 측은 고인이 주 40시간을 일하고도 월급을 1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택시업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의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 박모 씨가 월급제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분신에 숨졌습니다. 회사 측이 지난 2021년 산업금 폐지 이후 도입된 월급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택시노조는 박 씨가 숨지기 전 9달 동안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급제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197만 원을 보장하고 수입에 따라 성과급을 추가하도록 돼 있는데 회사 측이 이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를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회사 측이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주 40시간을 못 채운 걸로 계산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전체 사업장, 이법 지키는 사업장 하나도 없습니다. 법좀 지키라고 하면 바로 해고입니다. 아니면 바로 문자 배차 들어갑니다. 노조 측은 택시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라며 서울시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울시는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택시회사들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방 씨가 진정을 낸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 완전 월급제 이행, 처벌을 통해 택시 노동자분들이 좀더 편한 세상에서 근무하실 수 있게. 고용노동부는 방 씨가 숨지기 전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진정을 냄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